자, 여러분의 리스닝 앤 스피킹 트레이너 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아이고, 저번에 정말 어려운 영상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도 애니메이션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좀 저번에처럼 어렵진 않고 좀 쉬울 거예요. 보시면은 posh bender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이 제목에 posh란 말 들어보셨나요? 되게 귀족적이고 막 이렇게 클래시하고 엘레강트한 그런 거를 posh라고 해요. 제가 가끔씩 영국 발음하죠. Oh, that's very nice.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꼭 이렇게 영국 아니고 이렇게 royal family 이렇게 좀 이렇게 귀족층이나 이렇게 좀 상위층 이런 거를 posh라고 해요. 아, 쟤 되게 posh하다. 얘 되게 posh하다 이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bender가 원래 여기 나오는 캐릭터 로봇인데요. 원래 posh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상류층 여자 로봇을 보고 반해서 자기가 파시하게 행동을 해서 제가 제목을 파시 밴더라고 했고요. 예.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밴드 하면 휘는 거죠. 원래 휘는 공장에서 이렇게 뭐 아, 그 뭐냐 이렇게 밴딩 하는 그 로봇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심슨 그린 사람이 또 따로 그린 거예요. 네,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하여튼 이 영상 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I'm Bender. Charmed. I'm the Countess de la Roca.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Oh, Mr.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자, 영상 보셨는데요. 요번엔 어떤가요? 아, 이것도요? 자, 이거 저랑 하시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단어부터 큰 소리로 한번 가겠습니다. 단어, 자,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Ch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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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 소리 유념하시고요. Charmed. Charmed. 뭘까요? 저희 왜 charming하다 해서 뭐 매력 있다 이런 건데 charmed에서요? 좀 이상한 상황에서 쓰이는데요. 반가워요 이럴 때. 파시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아, 뭐 이렇게 hey, how are you? 이러면 yeah, good 이러는데 charmed. Oh yes, charm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harmed 주로 여자분들이 쓰시고요. 자,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A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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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에 뭐 들어있죠? Sure 들어있죠? 뭔가 확신하다 이런 거죠. Sure의 거의 동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Sure 에서 장담하다, 뭐 확신시켜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뭐 약간 I assure you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아, 확신하는데요, 장담드리는데요. 어, 내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assure 해볼게요. Assure. 주로 이렇게 I assure you. I assure you. 어, 아, 저 믿으세요. 뭐 장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I assure you. I assure you. 예,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다음 거요. Barely. Barely. R 발음 있죠. Bare. Ba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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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곰 같이? Barely. 자, 거의 뭐 안 하는 이런 얘기예요. Barely.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문에 안 쓰고요. 긍정문에 같이 써서 잘 보세요. 나 연습하다 어떻게 하죠? 연습하다 동사? Practice죠. 그럼 나 거의 연습 안 해 하면요. I barely 그냥 practice예요. Don't practice가 아니고 I barely practice. 이거 자체로 부정문이 되세요. 해볼게요. I barely practice. 그러니까 이 동사를 거의 안 하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barely. 곰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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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Or 이렇게 합니다. 예, O가 거의 어 사운드 나고 그랬는데 여기서 진짜 bore 이렇게 합니다. Labor. Labor. 그렇죠? 예. 근데 labor. 자, teach 할 때 teacher. er 붙이면 어떻게 돼요? Teach를 하는 사람? 선생님이죠. Labor 하면 뭘까요? 뜻이. 노동이란 뜻이세요. 노동. 근데 er이 붙으면요. 노동, 일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Lab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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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borer. Laborer. 저희 왜 노동절, Labor's Day 이거 이 말 써요. 노동. 그래서 labor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Lab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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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borer. Laborer 합니다. R 하십니다. R-E-R이니까 laborer 하십니다. 해볼게요. Laborer. Laborer. 자, 그러면은 리뷰합니다. Charmed. Charmed. Assure. Assure. Barely. Barely. Laborer.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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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러면은 발음 가겠습니다. 했었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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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렇게 하죠? 이 위치, 여기 혀랑 여기에 느끼시려고요. 자, 단어 볼게요.
이거 뒤에 끝나는 거 끊기죠? 이거 surprised 이럴까요? 아니죠. Surprised. Surprised. 위에 치마 가면 돼요. Surprised. Surprised. 예. 그래서 이거는요. Charmed, charmed 이렇게 안 하죠? Ch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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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Surprised. Surprised. Charmed. Charmed. Yes. 다음 거요. R. R. 깊게 R. R. 그렇죠. 혀가 이렇게 돼서 R. 이거보다 더 많이 넘어오셔야 되고요. 자, 읽어볼게요. 로카가 아니고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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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페인계 뭐 이런 쪽 이름 같아요. 그리고 로버트, 로버트가 아니고 로봇. 로봇. 저 오우 소리 나죠. 그렇죠? 로가 아니고 로봇. 이거 보트입니다. 또 로봇. 로봇입니다. 로카. 로봇. 로봇. 좋습니다. 자, 리뷰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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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med. Charmed. I'm sorry. Surprised. Surprised. Charmed. Charmed. 다음에 R. R. Roca. Roca. Robot. Robot. Yeah. Linking sounds. 연음으로 갈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Great. 좀 한 번만 더 해서 입에 뵐게요. Oh, 좋으세요. I was surprised to see인데요. Was surprised. S, S 되죠? Was는 사실 Z 사운드지만 그래도 이게 연음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I was surprised가 아니고 I was surprised. 그대로 surprised 이렇게 합니다. I was surprised. 해볼게요. I was surprised. 한 번 더요. I was surprised. 한 번 더요. I was surprised. 그대로 이어서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어서. I was surprised. DT 해볼게요. D. D. T. D. T. D. T. D. T. D. T. D. T. 이거 위치 계속 똑같은데죠? 그러니까 surprised to, surprised to 안 해요. Surprised to. 그냥 그대로 surprised to. 마치 이 발음이 없어도 된다는 식이. 그렇죠? I was surprised to. I was surprised to. I was surprised to. I was surprised to. Was에서 사실 스 발음이 거의요. I was surprised 이런 식으로 돼요. I was surprised to. I was surprised to see. I was surprised to see. Yes.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Meaning 한 번 더요. Meaning of the word. Mm-hmm. Meaning of the word. 근데 meaning of. Meaning of. Meaning of. 이거 of죠. Meaning of the. Meaning of the. Meaning of the world. Meaning of the world. All right. 자, 리뷰 갈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I was surprised to see. I was surprised to see. Meaning of the world. 이 단어의 뜻이겠죠? 이거 되게 좋아요. Hey, what's the meaning of this word? What's the meaning of that word? What's the meaning of the word? 물어볼 때 이거 뜻 뭐예요? 할 때 What does it mean? 쓰지만 이렇게 해서 meaning of the word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I was surprised to see. Meaning of the world. Meaning of the world. Yes. 그러면 grammar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ee 사람 동사 ing 이 사람이 동사 ing 하는 걸 보다예요. 보다. 그래서 자, see의 과거형 saw가 있고 뭐 can see 이렇게 붙었고 볼 수 있다. 그리고 have pp have see saw seen에서 have seen 뭐 본 적 있다. 뭐 봐 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we saw 해 볼게요. we saw. 이거 saw 아니에요. saw예요. we saw. we saw. we you can see. you can see. i've seen. i've seen. 그렇죠? 좋습니다. 뭘 했을까요? 얘가 이거 하는 거겠죠? We saw you, we saw you. Stealing. stealing. 네가 stealing, 훔치고 있는 거 봤어.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We saw you stealing. We saw you stealing. 그러면요. You can see him, you can see him. Running away. Running away. 그 사람 running away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이 사람이 힘이 running away 하는 걸 볼 수 있어. You can see him running away. You can see him running away. 이 사람이 훔치는 거 여기 비디오에 잡혔어요. 이거 비디오 보면 You can see him running away. 이거 비디오에서 얘 도망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쓰겠죠? 자, You can see him running away. You can see him running away. 그러면요. 자, I have seen her. I have seen her. I've seen her. I've seen her. Chasing him. Chasing 뭐죠? 쫓아가다란, chase하다, 쫓아가다란 얘기죠? Chasing him. Chasing him. 저 뭐 계속 그냥 이어봤는데요. 이 도둑을 그녀가 쫓아간다, 쫓아가는 걸 본 적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봤다 이런 겁니다. I've seen her chasing him. I've seen her chasing him. 본 적 있다도 되고 뭐 봤다 이런 말도 되세요. I've seen her chasing him. I've seen her chasing him.
그래서 예, 이 주황색 여기 사람들이 이거 ing 하는 걸 뭐 이렇게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볼게요. 전 다른 로봇이 1등석에 머무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일단은 난 놀랐어요. 어떻게 하죠?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ed. 보다에서 I was surprised to see. 그렇죠? 한번 해 볼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다른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Another robot. 자,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자,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1등석에 머무는 거. Staying in first class. Staying in first class죠. 좀 길긴 해요. 자, 해볼게요. 그럼 전 다른 로봇이 1등석에 머무는 걸 보고 놀랐어요. 내가 놀랐다? I was surprised to 봐서 to see 뭐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쭉 가볼게요, 이거.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the first class. 그렇죠? 뭐 더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다른 로봇이 여기 see another robot staying 이거세요. 똑같이. 이거 좀 긴데요. 이거 영상에서 나와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요. 나 앤디가 가르치는 거 봤어. 나 봤어? I saw. 그럼 내가 앤디가 가르치는 거 봤어? I saw Andy teaching. 예. 나 앤디가 중국어 가르치는 거 봤어. I saw Andy teaching Chinese. 나 그 사람이 운전하는 거 봤어. I saw him driving. Yes. 나 너 커피 마시는 거 봤어. I saw you drinking coffee. 한 번 더요. I saw you drinking coffee.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단어, 발음, 연음, 문법까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한번 이거 영상에서 잘 캐치해 보세요.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I'm Bender. Charmed. I'm the Countess de la Roca.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Oh, Mr.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자, 트레이닝에서 한번 다 저희 걸로 만들어 볼게요.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이 클래스, 어퍼 클래스들이 막 이렇게 이, 소개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가서 오, 그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갈게요.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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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Me to introduce myself. 한번 더 할게요.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Alright, 좋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Sound check.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해볼게요.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그렇죠? Allow me 뭐죠? 허락해 주다라는 얘기. 허락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 소개하게 허락해 주세요. 되게 그러니까 격식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그렇죠? Me to인데 me로 이렇게 가죠.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자, 여기 쓰면서 천천히 한번 비주얼 같이 해볼게요. 자, allow 해볼게요. Allow. Allow me to 해볼게요. Introduce myself.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해볼게요.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I'm Bender. I'm Bender. I'm Bender. 자기 이름, 예, Bender. 자, I am Bender죠. 나 Bender이에요. 정말 진짜 휘는 Bender, bending 하는 로봇이야 이런 겁니다. I'm Bender. 해볼게요. I'm Bender. Charmed, charmed, charmed. 오, 그래요. Charmed 이런 거죠. Yes, 이렇게 되게 이 로봇 봐도 되게 옷 입은 거 보면은 예, 그렇죠. 클래식하죠. Charmed. 해볼게요. Charmed. I'm the Countess de la Roca. Charmed. I'm the Countess de la Roca. Charmed. I'm the Countess de la Roca. 해볼게요. I'm the Countess de la Roca. I'm the Countess de la Roca. I'm the Countess. 아까 로카 이름인 건 알고 이 여자 이름이 로카인데요. 델라 로카예요. 델라. 이거는 그냥 예 자기 이름에 앞에 붙는 거예요. 저도 뭔지 몰라요. 스페인 쪽 그쪽 뭐 왕실 뭐 이쪽 이름인가 봐요. 델라 로카라고 하고요. 자, 들어볼게요. 그 앞에 거. I'm the Countess de la Roca. I'm the Countess de la Roca. I'm the Countess
Della Rocca. 그렇죠? I'm the Countess Della Rocca. 되게 신분이 높은 거예요. 자. 해 볼게요. 같이. I'm the Countess Della Rocca. 이렇게 하는 게 I'm the Countess Della Rocca라는 거예요. 자. I'm the Countess Della Rocca. I'm the Countess Della Rocca. 한 번 더 해 볼게요. I'm the Countess Della Rocca. I'm the Countess Della Rocca. 뭐 이렇게 전 듀크 경이에요.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Yes. 그래서 자, Countess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왜 여러분 뭐 듀크, 나이트 뭐 무슨 경, 무슨 뭐 기사 이런 아, 뭐 나라마다 다르고 좀 하긴 해서 사실 뭐 이게 이거예요.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로열 패밀리 쪽에 이런 뭐라 그럴까? 좀 높은 상위층에 예, 이렇게 직위 이렇게 아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달라요. 막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마다. 그래서 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I'm the Countess Della Rocca. 해 볼게요. I'm the Countess Della Rocca.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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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볼게요. 한 번 더 해 볼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자, I was, 저 I was.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Wow, I was surprised to see. Surprised인데 to도 이렇게 안 가죠.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입니다. 이어지는데 들어볼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저 staying in first class.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Staying in first class, staying in the first class. 그래서 아까 문법에는 넣고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없는데요. 자, staying in first class입니다. 쭉 들어볼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해볼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자, 알고 있고 저희가 연습 많이 했지만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자, another. 저 the 발음, th 발음입니다. Another robot. 자. 이거 어떻게 되죠? staying이 아니에요. 태해가 아니고 stay. staying. 그렇죠? 약간 된 발음 되죠? staying. 그렇죠? 약간 staying이 됩니다. staying. in first 아니고 first. first. staying in first. first class. first class. 자, staying in first class. 그렇죠? First class인데 이거 first라는 거죠? First class. First class. 거의 T 발음이 죽어요. First class. First class. 자, 그러면 듣고 해볼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해볼게요. So. 오, 좋습니다. 진행할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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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오, 많이 잡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해볼게요. 뭐, made a robot. 뭐, 좋죠. 자, slow down 해볼게요. 좀 빨리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영상에서. 자, 갑니다. slow down으로.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해볼게요. Meet are. 마지막 갑니다. Listen carefully.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Laborers 나오죠? 자, 한 번 더 듣고 제가 사운드 체크 할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자, 사운드 체크 할게요. Most of the robots. Most of the robots. 해볼게요. Most of the robots. Most of them. Most of the. Most of the. Yeah, most of the robots. 내가 대부분 만나는 로봇들이라서 most of the robots I meet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내가 만나는 대부분 로봇들은 다 laborers, 노동자들이야 이런 거예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그러니까 자기처럼 countess나 뭐 이렇게 뭐 직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아, 자, most 아니요. 이거 오 어떻게 돼요? 오, most, most. 약간 자그만 소리지만 되게 중요해요. Most. Most. 그리고 of the robots. 자, most of the robots. Most of the robots. The robots. I meet, I meet are labo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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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이 되게 이렇게 가요. Laborers. Laborers. 들어볼게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해볼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자, 그러면 제속도로 가서 한번 빠르게도 들어볼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해볼게요.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그렇죠? Most of the 이거는 정말 입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연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Great.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이건데요. 조금 잘라볼게요. I assure you, I assure you, I assure you.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이렇게 많이 I assure이란 단어는요. I assure you. 제가 확신시켜 드립니다. 확인시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I assure you. 해 볼게요.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해 볼게요. 한 번 더 들을게요. I barely know the meaning. 자, 슬로우 해서 들어볼게요.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해볼게요. I barely know the meaning. 그렇죠? I barely know the meaning. 무슨 말이죠? I barely know the meaning. 나 그 meaning을 거의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I barely know the meaning. 한 번 더요. I barely know the meaning. I know the meaning 하면 뭐예요? 나 그 뜻 알아. I barely. 거의 몰라 이런 겁니다. I barely know the meaning. I barely know the meaning. 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자, 제속도로 갈게요. 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We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We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Meaning of the word labor. 무슨 말이에요? 되게 약간 뭐랄까 재수없게 말하는 거죠. 오, labor이란 단어의 뜻을 거의 몰라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일? 일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입니다. 자, 같이 써볼게요.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이거요. labor이란 단어 그 단어 이 뜻 이 단어 이 말 나 일이 뭐예요? 일을 누가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자,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듣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해 볼게요.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Oh, the meaning of the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예, 이거 꼭 쓰세요. 그냥 웃어요. Oh, Mr. Bender. Oh, Mr. Bender. Oh, Mr. Bender. 이거 톤 되게 중요해. 해볼게요. Oh, Mr. Bender.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Oh, Mr. Bender. Oh, Mr. Bender. Yes, 좋습니다. 자, Oh, Mr. 물론 쓰면은 별로 이렇게 느낌은 안 나요. 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자기가 파시하다는 이거 파시한 거예요. 되게 이게 되게 클래시하고 Oh, Mr. Bender 이런 겁니다. Oh, Mr. Bender. Oh, Mr.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쉽죠? 예, 자 이건 가겠습니다. Please call me Bender. 자, Please call me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근데 톤 같은 게 약간 달라요. Please call me Bender. 이렇게 캐주얼하게 Please
call me Bender. 이런 식으로 좀 파워주도 들어가 해볼게요. Please call me Bender. Mr.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이렇게 되게 파시한 거예요. 이런 게 파시한 거예요. Please call me Bender. 예, 여기가 마지막이셨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자, 어떠세요? 이거는 사실 뭐 저번에 한 영상 좀 어려웠던 영상보다는 좀 나으시죠? 그쵸? 예, 여기 listen and repeat에서 굉장히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잘 듣고 한 번에 착착착착착 한번 해볼게요. 연습한 거 다 끌어내 볼게요. Ready? Here we go.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I'm Bender. I'm Bender. Charmed. Charmed. I'm the Countess Della Rocca. I'm the Countess Della Rocca. 한 번만 더 할게요. Charmed. I'm the Countess Della Rocca. I'm the Countess Della Rocca.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한 번만 더 할게요.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Good.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한 번 더 할게요. First clas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Oh, Mr. Bender. Oh, Mr.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아,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되게, 아. 자, 여기까지 오, 되게 잘해주셨어요, 이번에. 예, 가끔씩 어려운 거 있지만 챌린징한 것도 해봐야 되고 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너무 막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또 반복해주시고 자, 한 번 더 볼게요. 확인해보세요.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I'm Bender. Charmed. I'm the Countess Della Rocca. I was surprised to see another robot staying in first class. Most of the robots I meet are laborers. I assure you, I barely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labor. Oh, Mr. Bender. Please, call me Bender. 자, 여러분, 영상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더 잘 들리시죠? 예.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기 만만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쉽든 어렵든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주시고, 특히 어려운 부분들은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 퓨처라마 이 밴더가 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밴더가 그 카운테스 델라 로카한테 완전히 빠져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 바텐더랑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또 좀 웃기는 에피소드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또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리스닝 앤 스피킹 트레이너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